여러분,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? D.L. 무디 같은 신앙의 선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, 성령이 너무 강력히 임재하니까,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노무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.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 주셔가지고 이 백석 교단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노무얼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. 하나님의 나라는 사변적인 말이 있지 않고 아까 말씀한 대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. 그리고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실 때 그 고백을 들으면 한 걸음만 옆으로 가도 못 받을 것처럼 그런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걸 일컬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이 뭐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. 오늘 하나님께서 45전 이후에 모든 교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